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공원이 연달아 개장했습니다. 네, 구리시는 맨발 산책로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 등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리시 갈매협동공원의 문을 연 소공원입니다. 갈매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도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맨발 산책로를 포함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이 곳곳에 설치돼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이 소공원에는 맨발 걷기 산책을 즐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족탕과 새족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숲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밤에 좋아요. 밤에는 와서 7시까지는 하니까. 그건 저립성 수칙이나 나쁘셨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조직검사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상은 없는데, 1년 만에 하니까 비수지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대요. 갈매동 별화공원 정비 사업도 마무리돼 준공식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별화공원은 동굴원과 역사를 테마로 기획된 공원입니다. 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 파고라 심토와 곳곳에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를 재처리한 깨끗한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갈매천이 산책로 바로 옆에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경기 지역 첫 무장애 통합 놀이터도 인창동 널푸른 공원에 문을 엽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 공간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놀거리 보장을 위해서 장애, 비장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어울려 놀수 있도록 계단과 경사로를 통해 오르내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네로 신체 조건이 서로 다른 어린이들도 함께 놀수 있도록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가까운 곳에 도심 속 소규모 공원이 연달아 개장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